안녕하세요, 류건입니다. 이번 영상은 기간테우스 15단을 클리어하는 영상인데, 예전에 댓글에 보니까 기간테우스 13단하고 15단까지는 쫄이 더 생기니까 이거에 관한 영상 관련된 거를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영상 촬영을 하게 됐고요. 뭐 혼자서 휴방 중에 영상 편집하다가 15단을 한번 도전해봤는데 깨져가지고 클리어는 했는데, 따로 이제 장비라든지 마스터리나 애들 템 상태나 이런 것들을 찍어둔 게 없어가지고 이거 먼저 보여드리고 클리어하는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조합은 이렇게 하고요. 길 다음에 리벨, 그 다음에 램, 파린 이렇게 넣어서 왔고, 길람 같은 경우는 스승색 꼈고, 스승색 꼈고, 그 다음에 그냥 피감 셋에 막, 뭐, 방어 세팅? 각색 꼈고, 램 같은 경우는 치명 2셋에 공 3셋을 꼈고요. 악세도 공악세 위주로 꼈고요. 리벨은 치명 5셋에 공악세 위주로 꼈습니다. 파린 같은 경우는 재사용 5셋에 힐링 악세들 적용했고, 잠재력을 들어가보면은 제 길라한 잠재는 생방은 12렙이었고요. 램 같은 경우는 999 랩이었고, 리벨 같은 경우는 15, 13, 14였고, 파리는 4, 15, 15 이렇게 맞춰 있습니다. 마스터리 같은 경우는 공격형 위주로 개인 딜 위주보다는 약간 아군 스킵의 20% 정도로 갔었는데, 이유는 뭐냐면은 이 쫄렸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랜 궁 써가지고 쫄을 잡아야 돼서, 랜 궁만 생각하고 과약길로 가기에는 그러면은 리벨 딜이 안 나오니까 아군 스킬 피해 증가 20%로 가가지고 램 과약기를 조금 뒤로 올리면서 개인 딜도 살짝 챙기는 그런 느낌으로 갔어요. 나머지는 뭐 다른 거 없어요. 저항 65레벨하고 90레벨짜리 저항 챙겨주시고 이 상태로 갔습니다. 나머지는 이제 영상 클리어하는 영상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. 혼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그냥 갑자기 깨진 거라서, 깨질 줄 알았으면 제가 소리를 켜놓고 했을 텐데 그럴 줄 모르고 플레이를 했던 거라서 소리는 없는 점 죄송하고요. 15단 여기 클리어, 13, 14, 15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릴란의 방어력이 기간테우스한테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방어력은 돼야 되고, 13부터 15단계까지는 쫄이 3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3마리를 나올 때 이 모두 나와라 때, 이때 지금 보시면은 모두 나와라 해서 느낌표 지났을 때 있죠. 느낌표 지났을 때 와이파이를 켜가지고 쫄몹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. 지정해 주러 가면서 랜궁을 활성화 시켜 주셔야 되고, 바로 랜궁을 갈길 수 있도록 그 상태로 진행을 하다가 홍계루를 제일 먼저 찝어준 상태에서 진행을 하세요. 그러면은 이제 랜이 궁을 쓰어서 홍계루와 투바르한테 궁을 다 같이 갈기게 될 건데, 여기서 이 패턴이 나오고 나면은 기간테우스가 가장 멀리 있는 적에게 점프를 뛰는 패턴이나 아니면 돌진하는 패턴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, 가장 먼 적에게 진행을 하니까 최대한 길라안을 애들 찝어주기만 하고서 가장 멀리 이동을 시켜주세요. 너무 멀리 시켰지만 점프 뛰는 패턴이 안 나와서 기간테우스가 리벨한테 어그로가 그냥 끌려버렸고, 쫄이 두 마리가 잡히자마자 바로 위로 올라가서 간베로를 잡아주셔야 돼요. 간베로가 굉장히 아프거든요. 얘가 길란을 계속 때릴 건데 굉장히 아픈 애여서 얘를 점사를 빨리 해서 죽일 수 있어요. 이거를 못하면은 이 쫄 세 마리를 빨리 잡는 걸 못하면은 거의 깨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. 내 길라한이 몸빵 대고 버틸 수 있는데 저 왜 못 깨나요?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, 이거는 쫄 세 마리를 얼마나 빨리 잡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어글자가 바뀌게 되면은 어글자 바뀐 애 위주로 최대한 무빙을 해서 피해주시고, 그리고 기본 패턴 세 가지 패턴, 반원이랑 일자랑 까콩 날리는 거, 그 세 개 나오고 나면은 가장 먼 애 기준으로 스킬을 갈기기 때문에 최대한
살인보다는 먼 자리로 딜라안을 이동시켜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치명 진영으로 가시기보다는 폭공 진영으로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. 폭공 진영으로 가면은 그나마 저 대폭발이 나왔을 때 반응하시기 조금 나으실 거니까 조금 늦게 반응하더라도 피할 수 있으니까 움직이시면 되고,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가지고 제압기 패턴 때 그냥 L을 따로 클릭 안 하고서 제압기만 눌러주셔도 스킬 나가고 뭐 궁 쓰고 있는 중간이라도 바로 끊고 얘가 제압기를 써버리니까 딜라안으로 어그로를 잡아 플레이를 하신 채로 제압기를 누르셔도 뭐 틀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돼요. 여기서 또 나와라 나오면은 느낌표 진행과 동시에 홍계로를 찝어주시고 딜라안은 최대한 멀리, 지금은 이제 점프 뛰는 패턴 맞죠? 이렇게 두 마리 삭제한 뒤에 바로 감베로한테 보여주시고, 저는 발데르 패스 들고 왔는데 지금 발데르 패스 들고 간 이유가 지금 상황에서 나왔죠. 발데르 패스 이용해가지고 그런 피할 수 없을 정도의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발데르 패스 이용해서 한번 살렸습니다. 지금도 3개 패턴 이후에 가장 먼 적이 나오니까 딜라는 최대한 멀리 보내줬고요. 다시 제압기 나오고, 그 길란의 주는 피해 감소 같은 거는 스킬은 이 제압기 패턴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넣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, 그리고 애들이 사방에 퍼지지 않고 램 뒤쪽에 서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이거 패턴들 피하기가 쉬우니까 옮겨주시는 거를 전 추천드려요. 모두나로 다시 나왔고, 이렇게 지나자마자 홍계를 클릭해주고 램공 키고 두 마리 잡히자마자 바로 담배를 잡아주시고, 랜으로 어그로 바꿨으니까 랜으로 찍어준 채로 무빙해주시고, 랜이 정말 좋은 게 무적기가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. 죽을 줄 알고 그냥 딜러타가 좀 늦게 빠져서 애들 죽었는데 체력이 얼마 안 남아서,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기간에서 15단계를 깼고 불사분노도 하나도 없는 상태이긴 했는데 다행히 깼습니다. 여러분들도 쫄만 빠르게 처리하시고 딜러한 그 어그로만 최대한 끌릴 수 있게 쫄 패턴 나왔을 때 애들한테 쫄 잡게끔 만들어주고, 제일 멀리 있는 적한테 기간테우스 날라오니까 웬만하면 기간테우스한테 가장 멀리 둘 애를 길라안으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길라안을 멀리 보내주시고, 혹여나 기간테우스가 길라안을 안 보고 딴 애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쫄을 빨리 자르는 걸 우선순위로 생각하시고, 그 다음 패턴이 뭐 나올지를 정확하게 이제 랜덤성이니까 그걸 순간적으로 잘 보시면서 따닥따닥따닥 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15단계 깨시고 그럼 이제 이렇게 문스톤 25개 받아가시죠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빠이빠이.